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박수혜 켈다박 쌤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겨울방학 마스터링 AP 케미스트리 코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케미스트리 코스는 두 가지, 2주 반과 3주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스케줄에 따라서 16일 또는 23일, 언제 조인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10 to 1, 오전 시간에 33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조인한 날짜에 따라서 휴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학원에 또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P 케미스트리 개념 총정리. 자, 요 겨울방학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봄방학에 문제풀이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간혹 계신데, 겨울방학에 얼마나 내용의 파운데이션 잘 다졌는지에 따라서 봄방학에 우리 친구들이 문제풀이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총정리하게 되고요. 물론 앞에 부분은 퀵 리뷰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까먹은 부분도 많고요. 또 뒤에 챕터들이 많이 어려워지는데 연계된 내용들, 컴바인드 퀘스천들을 풀게 되고, 또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계된 문제들을 풀어보아야 2학기 GPA 때 나오는 각종 막 테스트들, 좀 어려운 문제들을 대비하여서 2학기 GPA에 완벽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챕터별 멀티플과 FRQ 문제들을 마스터링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봄방학 때 AP 케미스트리 실전반 에서는 멀티플 FRQ, 완벽한 풀세트의 프랙티스 테스트들을 매일매일 풀면서 실력을 정말 임프루브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또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3주 반도 동일한데요. 저녁 시간 7 to 10 내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휴일이 조금 이제 2주 반과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 진행되고 역시 3월 봄방학 때 실전반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켈다쌤의 출판 교재 두 권을 가지고 이 AP캠을 완벽히 마스터하는 그런 저자 직강의 하이 퀄리티 수업이 되겠고요. 정확하고 핵심적이며 정말 알고 있는 knowledge를 그냥 이런 information이야 라고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는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히 케미스트리 외우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 생각해야 되는 문제, AP 케미스트리 특유의 인사이트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설명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applicable한 knowledge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그래서 advancing한 심화 문제들도 아이들이 정말 쉽게 풀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수업은 녹화가 되어서 VOD로 제공이 될 것이고, 또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 퀴즈와 Q&A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겨울방학 정말 중요한 시간, 아이들이 정말 valuable하게 시간을 보내고 AP캠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